황심소 청취자들께 안내드립니다. WPI 상담의 인기와 신뢰가 높아감에 따라 황심소 네이버 카페에 자신이 마치 WPI 전문가인 것처럼 프로파일 보는 법 등의 글을 올리거나 또는 황심소 청취자들에게 개인적인 문자나 메일을 보내서 무료 상담을 제공하겠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모두 보이스피싱과 유사한 활동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결코 이들에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들이 접근하는 것을 허용하면 안 됩니다. WPI 전문가로 직접 확인되지 않은 사람이 쓴 글이나 상담 제안은 정중히 거절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 자신이 마치 WPI 전문가인 것처럼 프로파일 해석이나 상담 제안을 하는 사람을 아시면 바로 위즈덤 센터에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단계, 보이스피싱 등과 같은 사기성 유사 범죄 행위. 우리 모두는 이것을 경계하고 이것에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대학을 졸업하고 네. 그럼 대학을 비즈니스로 가셨어요? 네. 그렇군요. 뭘 전공하셨어요? 저 글로벌 경영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복수 전공으로 철학과 그러셨군요. 네. 그 대학 들어갈 때는 본인이 어떤 기대를 하고 들어가셨나요? 제가 대학을 준비하던 중에 일을 하게 돼서 일을 잠깐 하다가 어떤 일을 하셨는데요? 그때 그래서 그냥 중소기업 작은 진짜 작은 회사에서 해외 영업 대표님 뭐 사장님 이렇게 약간 비서처럼 네. 하면서 해외 영업 쪽 일을 사장님을 도와드렸었어요. 네. 그게 지금으로부터 한 6년? 네. 7년? 제가 그때 20살 말에 일을 했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딱 21살까지 일을 했는데 몇 개월 일하신 거예요? 딱 1년. 1년요? 네. 진짜 366일 일했거든요. 퇴직금 때문에. 이야, 퇴직금을 받겠다는 그 일념으로. 네. 대학교는 들어갔는데 그냥 휴학을 하고 그걸 하신 거예요? 아니요, 그때 간 10월쯤이었어가지고 네. 원서를 넣는 중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면접을 보거나 뭐 이렇게 해서 대학교를 들어갈 수도 있었고. 그러면 고등학교를, 인문계 고등학교를 안 다닌 거예요? 고등학교는 그래서 학교를 다녔어가지고 그래서 18살 3월쯤에 한국에 들어와서 그때부터 이제 대학을 그러니까 대학을 준비했고 대학 시험도 쳐서 합격도 했었는데 더 살기가 싫은 거예요. 왜요? 거기 있는 한국인들이 너무 그렇죠. 싫었고 범죄자 같은 그, 한국 사회가 있다 커뮤니티가 네, 커뮤니티가 너무 사셨어요? 대학을 가려면 이사를 했었어야 됐었고 네. 그나마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 저랑 같이 뭐 룸에 있던 언니들이나 뭐 친구들도 다 떠나는 상황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들어가고 대학을 있나 쪽으로 갈 생각은 안 했어요? 아, 그때는 뭐 이런 선택지는 생각을 못했고 그냥 한국에 와서 뭐나 뭐 이런 다른 쪽으로 그냥 대학을 가고 싶었어요. 그리고 일단 그 전에 조금 뭔가 좀 쉬고 싶었었던 것도 있었고 있고. 근데 왜 고등학교 다녔어요. 그게 단순히 영어를 아니요 제가 다니던 그 학원의 선생님 원장 선생님이 이민을 가셨었어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그래서 오빠가 먼저 가서 아예 공부를 했고 저는 이제 중학교를 다니다가 선생님께서 계속 이제 저희 어머니께 아예 보내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었고 저도 그때 그냥 엄마 이야기 듣고 솔직히 그 선생님이 한 분 보고 갔죠. 갔어요. 네. 세상에. 그래서 그 선생님께서 가디언을 해주셨고 네. 그랬었죠. 그래서 뭐 나라를 뭐 어떻게 선택하는 게 뭐 그냥 자연스럽게 가게 됐었던 것 같아요. 본인으로 가면 본인이 꿈꿨던 전형적인 엘리트, 리얼리스트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그때는 상상도 못했겠네요. 엘리트라기보다는 외고, 엄마가 엄청 외고를 그렇죠, 거느리고 싶어 하셨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저는 그 기대에 계속 맞춰야 되는데 그렇죠. 제 초등학교 때는 공부를 안 하다가 막판에 뭐 조금 그 좋아했던 게 영어밖에 없어서 조금 공부를 하니까 성적이 잘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맞춰지니까 선생님들이랑 부모님이 좀 욕심을 더 내셨죠. 그렇죠. 더 좋은 데를 가라고. 그러면서 중학교에 입학하자마자 이제 11시, 12시까지 맨날 공부하고 그래서 병원에 막 입원하고 갑자기 이렇게 공부를 하니까 그렇게 살다가 한 2학년 때까지 그렇게 하다가 그래서 엄마랑 선생님이 막 꼬시는 거예요. 학원에 가면 수업도 일찍 끝나고 악기도 배울 수 있고 학교 끝나면 그러니까 막 그런 식으로 보장을 하면서 너가 영어 공부도 할 수 있고 거기서 공부 이렇게 해가지고 보통은 미국을 가니까 그래서 대학이나 이런 쪽으로 가는 걸로 해라.
그땐 그거에 혹했죠. 아, 내가 가면 한 3시쯤에 학교가 끝날 수 있구나. 그냥 그 생각이 제일 컸던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그러게요. 그래서 그때 막 친구들이랑 그래도 막 헤어지기가 싫어가지고 막 울고 이러니까 엄마가 너가 지금 친구가 중요하냐고. 뭐가 중요하다고 어머님은 이야기하셨어요? 너 앞으로 평생 이걸 공부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평생 공부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공부해서 남는 건 평생인데 그걸로 이제 너의 어떤 진로나 이런 게 정해지는 건데 너가 지금 친구 이거 잠깐 친구랑 헤어지는 것 때문에 그걸 안 가겠다고 하는 게 후회가 되지 않겠느냐. 친구는 어차피 한국 와서 만나면 되고 거기서도 친구 사귀면 되고 그래서 근데 저도 공부는 열심히 했었어요. 처음에는 진짜 열심히 하다가 제일 힘들었던 건 그냥 거기서도 결국 인간관계가 제일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결국 이제 3년 차쯤 됐을 때는 만나는 사람만 만나고 뭐 신경 안 쓸 사람은 안 쓰고 이러고 살았는데 생활에 대해서 저에게 물어본다면 저는 그냥 딱 그때 알지 않아도 되는 너무 많은 것들을 그때 알았고 그러니까 안 좋은 쪽으로 그렇죠. 경험하지 않아도 될 일들을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죠. 물론 뭐 한국 학교가 아닌 뭐 이런 것들에서 오는 장점이 분명히 있지만 네. 그만큼 자기 절제가 잘 안 되면 네. 그 망하는 지름길이란 그렇죠. 거를 너무나 잘 봤기 그렇죠. 때문에 네. 그 주변에서 이제 그 어머니들이나 뭐 저한테 유학 상담을 하시면 네. 그냥 잘 생각해 보시라고 영업만 보고 거기 보내면 안 된다고 진실이에요. 라고 그냥 저는 그렇게 정리를 하거든요. 제가 맞아요. 생각할 때에도 네. 잘 파악하셨네요. 네 그냥 네 저에게 그냥 그 정도의 내가 던진 질문이 이유도 그랬어요. 본인이 엘리트가 되거나 평생을 가는 공부를 한다는 이야기를 어머님이 하셨다고 이야기를 했을 때 네 가면 안 되는 나라거든요. 그렇죠. 근데 어머니께서는 아직도 그걸 좀 잘 모르세요. 한국에서는 지내시는 분은 몰라요. 그것도 외국이니까 그리고 영어를 하는 곳이니까. 네, 그리고 그 선생님을 너무 믿으셨는데 결국에 마지막에는 그 선생님 집에 나와서 제가 1년 동안은 자취를 했거든요. 그렇네요. 근데 어머니께서는 처음에는 막 엄청 반대를 하셨어요. 선생님 밑에 있어야 된다고. 근데 저는 나중에 제가 어렸을 때부터 좋아하던 선생님이 아니라 그러니까 돈만 밝히는 어른이 된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머릿수. 그렇죠. 근데 그거를 제가 충분히 엄마한테 설명한 적도 없지만 전화로만 했을 땐 그냥 떼쓰는 걸로밖에 그렇죠. 안 들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또 성격이 막 허락받고 뭘 하는 성격은 아니라가지고 아니죠. 그 가디언 선생님이 한국에 잠깐 나간 사이에 잽싸게 틈나가지고 틈나서 나왔어요? 그냥 집을 알아보고 잘했어요. 학교도 알아봐서 오, 그냥 다 바꿨어요. 오, 잘했네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돌아오셨을 때는 저는 다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죠. 없는 건 아닌데 그냥 통보죠. 그렇죠. 저는 학교를 이렇게 알아봤고 나는 네. 이 학교를 갈 거고 음흠. 집은 여기를 갈 거다. 음흠. 아, 나중에 엄청 작은 걸로도 치사하게 구셨는데 아, 그래 네. 뭐 치사하게 해라 이러면서 그렇죠. 저는 또 근데 제가 옮긴 집은 진짜 말도 안 되는 그렇죠. 동네 같거든요. 네. 그래서 와, 엄마한테 거기는 치안도 뭐 위험하고 그렇죠. 뭐 했는데 그냥 저도 엄마한테 통보하고 선생님한테 네. 통보하고 같이 살 사람 이제 같이 룸메 그때 16, 17? 그때 17. 17. 네, 17에. 독립을 나름대로 아주 드라마틱하게 하셨네요. 잘하셨어요, 그분은. 아니면 진짜 죽을 것 같았어요. 어떤 부분에서 가장 힘들었어요? 선생님의 관리와 통제 속에 있을 때. 일단 처음에는 1년 동안은 학교 집 생활밖에 안 했어요. 그렇죠. 제가 노는 거 엄청 좋아하는데 나가면 죽는 줄 알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육교 건너면 총 맞는 줄 알았고 그렇죠. 총알이 팍팍 날라오고 그런 또 이야기를 끊임없이 네네네 하셨었고 처음에는 그 생활도 뭐 학교 만하죠. 빨리 끝나고 맞아요. 할 만한데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저만 바본 거예요. 그렇죠. 저랑 같이 학교 다니는 사람들은 어디도 놀러 가보고 그럼요. 저기도 가보고 그럼요. 그다음 학교 끝나면 자기들끼리 뭐 놀러 가고 생활이라는 게 있는데 네, 뭐 저는 그거 한번 하기 위해서 선생님한테 막 몇 번이고 얘기해야 되고 눈치 봐야 되고 그리고 용돈도 정말 적게 주셨어요. 돈을 많이 주면 애들이 버릇 나빠진다고 그래서 저는 그럼 뭐 한 툼 그 용돈은 부모님이 보내준 네네네네 근데 왜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돈을 너무 많이 먹으셨죠. 아 제가 용돈이라고 따로 준 게 아니고 네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게 아닌 거예요. 주변에서 사람들이 그러면 생활하는 걸 보면 집에서는 한 달에 한
1,200~1,300불 정도 보내줬다고 알고 있었고 본인은? 엄마가 그렇게 보내줬다고 얘기를 했어요. 학비는 따로 내지는 않죠? 네, 학비는 또 따로 내요. 따로 내고? 네, 그냥 생활비 빼고 그렇게 하고, 만약에 여행 가거나 이렇게 하면 여행 경비 또 따로 받고. 그러니까 거의 그 하숙집 생활로 이야기하면 1인당 2당 1,000불 정도로 지냈다는 이야기군요. 네, 근데 제가 나중에 나와서 살았을 때는 물론 집이 그렇기도 했지만 집값은 50만원 내고 그냥 나머지 50만원으로 제 용돈 냈거든요. 살 크기가 됐겠네요. 세상이 완전 달라졌죠. 그죠? 달라졌죠. 네. 그러니까 이게 갈 필요가 없고 이제 어떻게 한편으로는 당했는지 이제 확실히 네 확실히 느끼겠죠? 보였고 그냥 어른들이 어떻게 거짓말을 해서 학생들 그냥 부모님이 어떤 떨어져 있는 어떤 불안함 이런 걸로 이야기를 하는지 아니까 그거는 그런데 굳이 그 상황이 벌어진 거는 본인의 결정인 것 같아요? 부모의 결정인 것 같아요? 아니면 그 돈을 벌겠다는 학원 선생님의 결정인 것 같아요? 근데 결국 저는 제가 선택해서 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엄마가 저한테 뭐 어떤 이야기를 하고 선생님도 이야기를 했지만 저 또한 그게 좋다라고 이렇게 사는 게 좋을 것이다 막연히 라고 생각을 해서 그 선택을 했는데 그렇죠. 막상 살아보니 그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깨달았죠. 그렇죠. 본인이 지금 어떻게 보면 잘못된 선택을 안 해본 것 자체가 이게 뭔가 잘못됐구나를 느끼게 된 거죠. 그죠? 그렇죠. 그런데 그때 본인이 공부하는 게 잘못된 거라고 해석을 했을까요? 아니면 이 선생님 밑에서 내가 있는 것 자체를 잘못된 거라고 해석을 했을까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구분이 안 됐어요? 네. 괜찮아요. 그러면 또 보통 그러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또 해볼 수 있냐 하면 내가 여기서 공부를 끝낸 다음에 그 다음에는 내가 뭘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혹시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했었어요? 그때는 그냥 당연히 대학을 가니까 그렇죠. 대학 시험 저도 치고 학교까지 다 발표가 됐는데 너무 가기가 싫은 거예요. 근데 왜 대학을 갈 생각을 했어요? 그냥 그렇게 다 가니까 그 별 의문을 안 가졌던 것 같아요. 네. 보통 대학까지는 들어가서 이제 이런 쪽으로 연계가 많이 돼 있으니까 편입을 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냥 많이 생각했어요. 그 선생님들도 뭔가 이렇게 루트라고 제시해주는 게 그런 것들이죠. 그랬을 때 본인이 내가 뭘 하고 싶다 그런 생각은 충분히 가지지는 않았고 그런 생각도 해보지는 않았고 그때는 그냥 좋은 대학교 가는 게 가장 중요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좋은 대학을 갈 거냐 있는 좋은 대학을 갈 거냐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어차피 그걸 갈 거라면 굳이 대학을 다닐 이유가 뭐가 있겠냐 이 생각을 혹시 해보지는 않았어요? 네, 그런 분위기가 전혀 아니었어요. 그 말은 본인이 뭔가를 할 수 있는 능력도 있고 또 그걸 찾아볼 수 있는데 분위기에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는 거에 상당히 많이 또 휩쓸리는 부분도 있었다는 이야기네요. 네, 그냥 생각을 못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고 이제 나와서 한국에 와서 이제 외국으로 대학교를 다 찾아봤을 때는 집에서 여건이 안 됐어요. 더 이상 저를 서포트해줄 이제 그렇죠. 그게 끝난 거예요. 그렇죠. 대학교를 보내줄 뭐가 없는 거예요. 네. 부모님께서 그 집의 사업이 이렇게 가세가 우리 집이 왜 이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죠. 집을 갑자기 왔는데 집을 이사를 가야 되고 그렇죠. 막 집이 너무 좁아지고 맞아요. 뭐 아무것도 나한테 서포트가 안 되고 내가 이제 먹고 살아야 된다는 절실함을 이제 네네네 그때 엄청 느꼈어요. 네. 근데 여전히 부모님께서는 저를 뭔가 약간 컨트롤하고 싶어 하시는 게 느껴졌고 제 나이는 18살이지만 부모님이 저를 보낸 건 15살 뭐 16살 무렵이니까 그렇죠. 거기 멈춰있는 거예요. 그렇죠. 부모님도 맞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냥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내가 부모님 어떤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검정고시 학원 다니면서 만났던 언니가 일했던 그 그때 제 나이가 원래 그 알바를 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닌데 아니죠. 부모님 동의서 이렇게 네. 받아가지고 네. 알바를 시작해서 동네에서 그 제 돈을 조금 버니까 이게 작지만 그때 몇십만 원밖에 안 됐지만 부모님 말을 안 들어도 되는 거예요. 오이 훌륭해요.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알았죠. 아 내가 돈을 벌면 그렇죠. 부모님이 뭐라 하지만 그게 다구나. 그렇죠. 그래서 그때부터는 제 하고 싶은 대로 잘했어요. 그래서 대학도 안 가겠다 그러고 아직 18살인데 뭐 19살 가도 되지 않느냐 그리고 18살에 난 내가 하고 싶은 걸 해보겠다 그래서 그때 이제 막 적었어요 내가 뭐 하고 싶은지 네, 예. 그리고 뭐 다양한 사람들도 만나고 싶고
내 스스로 돈도 벌어보고 음흠. 싶고 또 제가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세 가지를 딱 하고 싶었어요 크게. 근데 그걸 다 했었어요. 뭐 이렇게 인터넷으로 영어 카페 이런 거 찾아서 대학생들이랑 뭐 이렇게 영어 모임 하는 것도 하고 아르바이트도 하고 그러면서 제 또래보다는 엄청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을 좀 만났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대학만 바라보면서 공부만 했는데 음흠. 사실 이게 다가 아닐 수도 그렇죠. 있겠다라는 거를 그렇죠. 영어 카페를 갔는데 오빠들 언니들이 딱 졸업생쯤이었어요. 또 직장인 분들도 계셨었고 대학원생 분들도 계셨는데 제가 제일 어리니까 저한테 막 엄청 많이 얘기를 해. 각자 자신만의 정답이죠. 그렇죠.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기분이 어떠셨어요? 뭐 동의되는 것도 있었고 안 되는 것도 있었고 가장 동의되는 내용들은 어떤 내용들이었어요? 하고 싶은 거 해라는 거죠. 더 이상 공부만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교 없다. 가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아니다. 거를 그분들이 막 진짜 많이 이야기를 그분들은 대학을 졸업하거나 했거나 한 사람들인데 이제 그 이야기를 본인한테 해줬고 네. 이게 뭔 말인가 하면서 동의가 안 됐던 이야기들 혹시 기억나는 게 있어요? 그냥 토익 점수 잘 받아서 그냥 회사 들어가서 돈 많이 버는 거? 그런 이야기. 그걸 위한 어떤 막 뭐 준비라고 참고 열심히 공부해야 돼. 네네네네네. 너 지금부터 뭐 해야 돼? 뭐 그렇죠. 너가 지금 열려 있어. 하지 않으면 너 네, 네, 네. 나중에 네, 네, 후회할 네, 네, 네. 거야. 뭐 이런 지금, 이야기. 내가 지금 이거 하고 있는데 뭐 어쩌고 저쩌고. 너가 지금 18살이니까 너 지금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네가 지금 네 하고 싶은 것만 한다고 하러 다닐 그게 아니야. 뭐 이런 이야기를 동시에 들었죠. 그게 중요하지 않아 라는 이야기와 그게 제일 중요하지 라는 이야기를 동시에 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랬을 때 본인은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결국 그래서 대학교 가는 수능 시험을 보게 된 거예요? 아니요, 수시로 봤는데 아, 네. 그 사이에 또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고 그때 막 라디오 듣고 막 음악 빠지고 공연 막 보러 다니고 공부 진짜 열심히 하다가 공부를 안 하니까 엄마가 얘 왜 이러나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엄마랑 막 엄청 싸우고 그때 제가 또 상담을 받았어요. 심리 상담을. 아, 안 되겠다. 나를 학원 보내는 셈 치고 아무 학원도 안 보내줘도 되니까 이거 하나는 나한테 투자를 해줘라. 다른 건 다 나 용돈도 안 줘도 되는데 심리 상담만 보내줘라. 라고 해서 한 1년 동안 그 상담을 받으러 다녔어요. 1년 동안요? 네. 가서 뭘 받았어요? 그냥 프로이트식. 어린 시절에 너가 네, 네, 네. 엄마와 부모님 네, 네, 관심을 네. 얼마나 충분히 못 받았고 그 이... 네, 네 살 때부터 기억을 해서 그 전 생애를 다 훑었죠. 그래서 너가 감으로써 너는 네, 어쩌고저쩌고 많이 울고 네, 버림받은 마음을 가지고 그 상처가 트라우마로 남아서 지금 너가 이렇게 그러면서 엄마랑 엄청 싸우고 아빠는 막 엄청 보수적이신 분인데 그렇죠. 네가 어? 네가 미친년이니까 상담을 받으러 다니지 막 이러니까 저는 또 막 그 말이 막 그러게. 너무 싫고 네. 저는 막 뭔가 삶을 좀 뭔가 다르게 바꿔보고 싶은데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건 별로 없고 제가 상담을 받았던 계기가 졸업하고 갔다 와서 이모가 계시는데 뭐 SAT 가서 공부할 수도 있는데 뭐 너무 비싸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돈이면 차라리 가서 해라 거기는 재외국민이 많으니까 그렇죠. 주재원 뭐 이렇게 더 네. 시장이 잘 형성이 돼 있는 네. 거죠. 그래가지고 이모한테 집에서 지내면서 3개월 동안 그런 애들이 다니는 학원을 다녔어요. 네. 아이비리그밖에 안 보더라고요. 네. 근데 선생님이 막 저한테 막 너무 질책을 하시는 거예요. 막 네가 도대체 뭘 했냐 막 쭈구리가 되고 그러게. 네가 거기서 영어를 공부한 게 고작 이 정도냐 진짜 돌아버리겠네요. 나는 그 나름 그래도 공부 잘하는 학생이었는데 진짜 막 답답해 하시는 거야. 그래요. 그러면서 또 거기 있는 애들은 제가 거기서 학교를 다니는 학생이 아니니까 저랑 막 얘기를 안 하고 저 있을 때 막 얘기하고 뭐 그러는 거예요. 그러게. 그러다가 그냥 혼자 꿋꿋하게 뭐 나는 잘할 수 있어 이러면서 막 공부를 하고 하는데 또 뭐 옆에서 그나마 좀 친해진 애들은 이야기하며 지방대 가면 자기는 자살할 거라고. 그러니까 세상이 다른 거예요. 그냥 다른 세상이 또 하나가 오픈이 되는 이건 보다 더 끝장판인 세상이 하나 더 열린 기분이었어요. 아, 그래? 왜 그걸 끝장판이라고요? 돈 만나서 뭐 돈으로 이렇게 의시된다? 근데 뭐 그것도 근데 네, 도 있었고 근데 더 노골적으로 그러니까 그렇죠.
더 노골적이었어요. 그럼요. 당연하죠. 더 노골적으로 네. 같은 아파트에 살아도 그럼요. 이 동이 신축이고 뭐 그럼요. 뭐 그 너무 디테일하고 네네네. 어느 누가 그래서 누가 더 잘났고 네네네네. 그걸로 따지죠. 이제 막 친구를 사귀게 그럼요. 그게 너무 본인은 거기서 진짜 1급, 2급, 3급 등급 외가 되는 느낌을 네네네네. 받았죠. 네. 완전 그냥 뭐 봉사활동 이런 거를 가도 어머니들이 막 학교 어디 다녀 뭐 이런 거 그렇죠, 어디 그렇죠. 살아요? 뭐 어디 이런 살아요? 거 네. 어떤 애는 저보고 아, 뭐 지금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약간 쓰레기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구제불능의 인생이다라는 말을 대놓고 저한테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아 그래? 네. 라고 아, 이거를 이렇게 대놓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기억할 필요는 없고 어쨌든 간에 본인이 말도 안 되는 어떤 녀석한테 아주 진짜 희한한 취급을 받았다라는 그 네, 상황이죠. 쟤는 사회성 네. 완전 거진데 쟤가 그게. 왜 나한테 저렇게 지가 공부 좀 한다고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완전 나도 니만큼 공부는 했어. 무시당하거든요. 네. 그건... 뭐 저 약간 사람들이 저랑 같이 놀아줘도 뭔가 약간 그래 놀아줄게 뭐 이런 느낌. 그러면 본인이 그 사람들한테 어떤 사람으로 비춰졌을 것 같아요? 그 학원을 같이 다니는 또래의 애들한테는 어떤 사람으로 보였을까요? 그 특이한 사람? 왜 특이하다는 표현을 쓸까요? 어떤, 저는 그때 예. 좋은 대학교를 꿈꾸면서도 또 네. 한편으로는 엄청 뭔가 자유로운 삶을 엄청 갈망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하면 좀 대화가 안 됐죠. 안 되죠. 그리고 실제로 본인은 그 학원에 다니는 애들보다 2, 3년 네네네네. 나이가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 상황에서 그 부모들은 어떻게 볼까요? 일단 쟤는 어떤 애다 뭐 이런 식으로 자기들끼리 또 분명히 언급을 하거나 근데 뭐 신경 안 써도 되는 애?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본인은 거기에서 스스로 존재감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전혀 아닌 상태에서 지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네. 그러고 한국에 와서 한 달 동안 방에 틀어박혀 있다가 네. 엄마는 제 상태를 모르니까 그렇죠. 제가 왜 갔다 보내놨더니 몇 개월 있었어요? 3개월이요. 3개월. 3개월 동안 본인한테는 또 다른 끔찍한 동네 본인이 갔군요. 더 끔찍한 동네. 그렇죠. 철저하게 무시되고 철저하게 본인의 네. 존재감을 확인할 수 없는 그 이후로 본인이 스스로 자기에 대해서 더 위축되고 혼란된 부분이 더 생겼겠군요. 그렇죠. 저는 단 한 번도 제가 그렇게 이 멍청하고 네, 멍청한 사람이라고 생각해본 적이 없는데 그 3개월 사이에 확실하게 본인이 진짜 노바디를 이렇게 완전하게 무시당할 네, 수 있다라는 거를 느꼈을 때 엄청난 충격으로 본인한테는 다가왔겠네요. 약간 의미가 없었어요. 내가 여기서 공부를 더해서 그렇죠. 한국에 와서 좋은 대학 간다 하더라도 들어가면 있는 게 이런 애들일 텐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그렇게 생각했어요? 네. 이 XX들이 나를 이렇게 무시하구나. 내가 그러면 니들이 보는 사람이 아니라 한국에서 니들이 생각도 못하는 대학에 가겠다. 이 생각을 해보지는 않았다는 거죠. 네, 안 했어요. 좀 잘 갔다 하는 거는 아이비리그 정도 가줘야. 아, 그럼 아이비리그는 스카이대보다 더 높게 생각한다. 네네네. 뭐, 그래서 지방대 오면 자살한다는 소리를 그렇죠. 하는 거고, 그렇죠. 국립대도 안 치는 거죠. 그렇죠. 근데 본인은 쏜애도 아니고. 그쵸, 그쵸. 자, 그 상황에서 이제 본인 완전히 다운된 다음에 다시 이 집에 와가지고 한 달. 그런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있는데 뭔가 이렇게 있으니까 뭐 죽어가는 기분인 거예요. 그럼요. 제 안에 뭔가 이렇게 그렇죠. 에너지가 죽어가는 그렇죠. 기분인 네. 거예요. 그래서 뭔가 살아야겠다. 음흠. 내가 이러고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제 알바 소개해줬던 그 언니가 그 상담 선생님이 있는데 그 선생님 연락처를 달라고 해서 상담을 받기 시작했죠. 그래서 네. 1년 동안 상담을 받은 거예요? 네. 1년 동안 상담 받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엄청 막 자존감이 올라왔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아, 나는 뭔가 그런 거에 별로 얽매이지 않아도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해서 그때부터 막 음악을 엄청 열심히 했었던 것 같아요. 음악을요? 왜요? 그때 그냥 음악에 꽂혀 있었어요. 꽂혀 있었어요? 네. 그 꽂혀 있는 걸 더 열심히 해도 된다. 약간 이런 아, 생각을 했으니까 네. 그때 음악을 열심히 한다는 건 음악을 열심히 듣는다는 거예요? 작곡을 했다는 거예요? 아니면 연주를 아, 했다는 거예요? 공연을 엄청 열심히 보여드리고 쫓아다니고 막 파는 거죠. 정보를 막 이렇게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덕질을 열심히 하는 거죠. 그렇죠. 음악 콘서트나
음악 누군가가 연주하는 걸 쫓아다니는 그 덕질을 열심히 했다는 거죠. 네, 그 덕질을 열심히 했고 네. 제가 악기를 배우는 것도 하고 싶어서 네. 그런 쪽으로 계속 어떻게 해서든지 기회를 만들어 보려고 하면서 막 음악 동아리에도 들어가고 뭐 그랬더니 해보니까 진짜 본인이 아 음악적인 재능이 있고 상당히 사람들하고 그런 걸 뭔가 살아가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때는 너무 좋았어요. 음흠. 한 1년간은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네. 너무 좋았다는 건 어떤 의미에서 좋았다는 거예요? 그냥 재미있었어요. 그냥 하고 싶은 거 하고 하고 싶은 걸 하면 그냥 음악 연주 다니고 또 본인 음악하는 애들 만나서 같이 놀고 네. 지내고 중간에 알바도 했어요? 네, 알바는 계속 알바는 했었어요. 계속 하면서 네네네. 그렇게 지내는 게 너무 자유롭고 너무 편하고 좋았다는 거죠? 네. 네. 그 생활을 한 1년 정도 했어요. 네, 1년 생활 하고 나니까 회사를 가게 됐어요. 우연한 아, 기회에. 지금 서울에 왔어 했던 그 회사. 네네네. 어떻게 해서 그 회사에 그러면 들어 우연히 기회를 얻게 됐어요? 소개로 네, 뭐 사업하러 가는 게 있는데 뭐 영어 통역이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그 2주 알바하러 갔다가 사장님께서 회사에 들어와서 일해보지 않겠느냐고 하셔가지고 그러게요. 그래서 일을 했었어요. 네, 해보니까 본인은 이제 이 XX 같은 동네 또 다른 세상을 또 경험했겠네요. 네. 그 경험한 거 어떻게 됐어요? 한번 이야기해요. 본인이 또 나름대로 이제 정리를 해야 돼. 본인 삶에서 중요한 경험이니까. 약간 회사에 신물이 났어요. 회사를 안 가고 싶었어요. 회사에 신물이 났다. 그 말은 뭐 큰 회사도 아니고 조그만 중소기업인데 직원이 뭐 합해서 10명? 20명? 아니요, 그것도 안 돼요. 뭐, 한 5명? 5명. 네. 그러면 사장이 있고, 과장님이 계시고. 과장 있고, 그 다음에 사무보는 직원. 네네네네. 저 포함해서 뭐, 한 3명. 3명 이렇게 오케이. 있는 거죠. 네. 그 작은 회사면 얼마나 화기애애하고, 이, 편하게 지냈을까요? 처음엔 그랬죠. 처음에. 그랬는데. 네. 언제부터 뭔가 이게 이상하다. 내가 지금 여기서 왜 있나? 라는 생각이 언제부터 나기 시작했어요? 제가 입사를 하자마자, 출장이 잡혀서. 갔었거든요. 혼자? 아니 사장님이랑. 사장님이랑. 네. 출장을 한 2주 3주 뭐 이렇게 갔었던 것 같은데. 그럼 신났을 거 아니에요? 처음 가는 거고. 네네네. 그래서 네. 신이 나서 갔죠. 네. 근데 가서 호텔에 딱 누워있는데 네. 뭔가 그냥 뭔가 내가 잘한 거겠지? 막 이런 식으로 뭔가 쎄했어요. 뭔가 그래서 그때는 약간 감을 못 잡았어요. 아 내가 하고 싶어서 왔고 이거 좋은 기회인데 뭐가 이렇게 쎄하지? 라고 하고 그게 이제 막 그래서 사장님께서 갑자기 뭐 고백 아닌 고백 같은 걸 하시는 거죠. 막 네가 좋다면서 어쩌고저쩌고 그때 막 화가 너무 났어요. 그러게요. 그래 막 잠깐 와라고 해가지고는 뭐 카드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막 봤더니 막 네가 웃는 모습 어쩌고저쩌고 막 읽는데 막 역겨운 거예요. 너무 막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그때 그냥 너무 화가 나서 그냥 있는 대로 다 이야기를 했거든요. 너무 이기적이신 거 아니시냐고 제가 이제 입사를 했고 사장님이라는 지위로 지금 저한테 이러시는 거냐고 저는 대학까지 포기하고 이걸 왔는데 그러게요. 제가 되돌아갈 수 없다는 걸 아셔서 지금 이렇게 하시는 거냐고 아, 이 카드는 제가 안 받은 걸로 하겠다면서 다시 돌려줬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걸 킵해서 고소를 했었어야 됐어요. 성추행으로. 증거가 없지. 그러게. 그러고 난 뒤에 막 근데 저는 일을 해야 되잖아요. 사장님 옆에서 계속 통역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게. 진짜 돌아버리겠네요. 그때 그죠? 네. 근데 엄마는 너무 신나있고 난 이제 막 취직한 지 이제 2주 뭐 이렇게 됐는데 뭐 모든 걸 다 정리해서 막 이렇게 서울에 오고 이랬는데 뭐 이거를 도대체 누구한테 남자친구도 있었거든요. 뭐 네. 누구한테 이야기를 해야 그러게. 될지도 모르겠는 그러게. 거예요. 근데 그나마 다행이었던 건 제가 워낙 더러운 꼴 보면서 사는 사람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어떻게 제가 제 선을 꺼야 되는지는 그냥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그런 어른들이 추궁거릴 때 어떻게 이렇게 단호하게 해야 하는지 근데 나중에 막 화가 나서 그래 더러워도 내가 이 회사 다녀가지고 내가 돈 니한테서 다 뽑아먹을 거다 뭐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출장 끝나고 돌아온 거예요? 네, 출장 끝나고 돌아왔는데 그만뒀어야 됐는데 그러게요. 그만둘 강단은 없었던 것 같아요. 이게 아니면 뭔가 안 된다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막 아무튼 그러고 난 뒤에는 사장님께서 뭐 추근덕거리거나 이런 건 없으셨는데 네. 지금 생각해보면 회사에서 집도 제공해주고 막 그랬거든요. 네. 근데 막 집에 막 찾아오시고 그럼요. 본인이 그때 처음에 그 세상이 비서로 채용을 할 때 왜 채용했는지에 대해 상상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저는 네 그것까지 상상할 아, 그 정도까지 그렇게 그런 세상이 있는 줄 몰랐고 그건 또 다른 세상이었기 때문에 그게 또 아닌 한국에서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 하는 아주 전형적인 일이라는 것을 상상을 못했다는 거죠. 몰랐죠. 드라마나 이런 데서 일어나도 그렇죠. 뭐 그렇게 올지 몰랐죠. 그러고 나 내가 말을 꽁꽁 못하고 있다가 나중에 그렇구나. 이제 대리님께서 네. 바뀌었는데 자리가 그분께서 좀 저한테 많이 이렇게 케어를 해주셨어요. 정확히 제가 뭔가 믿고 조언을 구할 수 있는 어른이라고는 그분밖에 없어요. 그 여자분이셨는데 그분한테 사장님이 사실은 나한테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사회상 그, 경험이 있으니까 그분은 몇 살쯤 됐는지 아세요? 그때 언니가 29살 그분은 사장님한테 그런 거를 당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 전 회사에서 다른 회사에서 뭐 출장 이런 거 갔었을 때 뭐 그런 일이 이제 쉽게 일어난다라고 이야기를 그때 들은 거죠. 그때 이제 처음 들었군요. 그런 그, 회사들에서 일어나는. 네네네. 그런 거는 쉽게 일어날 수 있고 그런 거를 했을 때 대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를 그때 처음 들은 거예요. 6개월 정도를 혼자 막 끙끙거리다가 그러다 이제 나머지 6개월 동안은 그 대리님이랑 지내면서 그럼 남은 회사 생활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그럼 너가 이제 회사에 더 이상 있을 필요가 없다. 내가 보니까 너는 지금 너무 어리고 너 정도면 학교를 가서 공부를 좀 더 해서 이렇게 해라 라고 하면서 회사를 다니면서 대학교 갈 준비를 했어요. 아유, 훌륭한 조언을 근데 받았네. 그만두고 하지 말라고 그냥 돈 받고 뭐 일하는 거 그냥 하고 준비 다 하라고. 근데 그 이후로는 본인을 출근되거나 하지는 않았어요? 뭐 대놓고 출근되거나 하는 건 없었는데 그때 그냥 완전 마음을 정했던 것 같아요. 나는 더 이상 이 회사에 이렇게 다니지 않으리 라고 생각 그냥 마음은 그냥 그렇게 정하고 그냥 일은 그냥 하는 둥 마는 둥 하고 이제 대학교 갈 준비를 하는데 수능을 볼 수가 없고 뭐 학력이 인정이 안 되고 검정고시는 예전에 따둔 게 있는데 그때 열심히 안 해가지고 성적이 높진 않았거든요. 그럼 이 상황에서 내가 뭐 어떻게 빨리 갈 수 있는 데를 찾아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그냥 갔었던 것 같아요. 그냥 제일 쉽고 맞아요. 제일 안전했고 그냥 에너지가 많이 안 들었고 물론 또 학교 다 넣었는데 전 서류를 넣으러 가면서 제가 떨어질 걸 알았어요. 말이 입학사정관제지 뭔가 그 오는 애들이 그게 제가 봤던 걔네들이 오는 거예요. 그렇죠. 등록금은 어떻게 해결했어요? 등록금은 제일 처음에는 학자금 받았어요? 대출. 학자금 아, 대출. 학자금 대출. 처음엔 네, 학자금 대출을 네, 빚을 얻었다가 이 생활이 아닌 거예요. 난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맞아요. 싶어서 장학금을 딸 수 있는 방법을 조금 뒤늦게 알았어요. 근데 결국 1학년 때는 장학금 받는 힘들죠. 방법을 몰랐어요. 맞아요. 2, 3, 4학년 때는 전액 장학금이나 이런 거 많이 받았는데 그래서 1학년 때 남은 빚이 그게 아직 있죠. 그렇군요. 갚았고 이제 근데 얼마 안 돼요. 남았는데 어, 그래도 훌륭해요. 훌륭해요. 그걸 갚을 생각도 했고 또 갚을 수 있게 된 것만 해도 아주 본인이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그... 2학년 때 부모님께서 막 이혼하시고 그러면 네. 삶이 더 힘들어지고 네. 그럼 저는 빚이 있고 그렇게 해요. 근데 내 친구들은 그 똑같아요. 때랑 똑같아요. 뭐, 나 이거 하고 싶어. 나 이거 네. 갖고 싶어. 내가 뭐가 좀 필요하다. 이 학원을 다녀야겠다. 라고 하면 걔네들은 의지만 가지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의지 플러스 뭔가를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잠을 포기하든. 그럼요. 그래서 그래도 악착같이 했어요. 악착같이 뭐 했는데 네. 그렇게라도 안 하면 내가 대학에 왜 왔고 맞아요. 난 이걸 뽕을 뽑고 싶은데 네. 그래서 사실 학교를 다녀서 정말 많은 것들을 얻었어요. 뭘 얻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대학 탐바 뭐 공모전 같은 거 해서 했어. 근데 뭐 외국도 보내주고 어, 그래서 학교에서 보내주는 외국 연수 프로그램에도 네네네, 참가했고 그리고 졸업하기 전에는 여기 썼다시피 유럽도 갔다 왔고 저는 그것도 학교에서 보내준 거예요? 네. 와. 그냥 완전 무료였어요. 훌륭해요. 예, 네, 아주 훌륭해요. 네. 저는 제가 20대 때 유럽을 갈 수 있을 거라 상상도 못했는데 오. 난 빚쟁이니까 그러게요. 근데 세상 참 재밌죠, 그죠? 네, 그냥 네. 근데 얼마나 좋다는 거 알겠죠? 좋았어요. 걔네들 그렇죠. 학자금 지원이 다 돼서 안 절실하거든요. 맞아요. 저는 장학금도 절실하고 그렇죠, 그렇죠. 그런 포지션도 절실하니까 맞아요. 제가 노력만 하면 그 자리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얻을 수가 그렇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럼 나는 이걸로 학비를 뽑겠다. 네, 잘했어요. 진짜 잘 생각했어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대학생활에 좀 의미를 두면서
네. 근데 이제 경영대는 또 너무 뭐 자본주의 막 니네가 이렇게 해가지고 막 빨리 자격 좀 준비해서 뭐 그렇죠. 이런 이야기 하길래 돈을 더 많이 받아야 되고 네, 네. 네 철학과를 갔어요. 그러니까 또 마음 평화도 없고 철학과를 갔더니 또 완전히 다른 세상을 느꼈어요? 아니면 비슷했어요? 달랐어요. 철학과 달랐어요? 교수님들 너무 좋으시고 네. 그래서 독일 대학원 이런 거 가고 싶고 이랬을 때도 철학과 교수님들은 보통 독일 그때는 독일이 셌으니까 네. 그래서 그럼 독일 대학원 어떻게 하는지 뭐 알려주시고 서울에 상담하는 것도 막 잡아주시고 지원을 팍팍 해주셨죠. 네. 그래서 그냥 그런 거에 있어서는 제가 학교를 진짜 잘 다녔다. 네. 라고 생각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나는 체계적으로 사회화를 당했다. 왜냐면 학교 들어갈 때 튀지 말아야지 이 생각을 엄청 하면서 들어갔거든요. 그랬군요. 네, 절대 튀지 말고 음흠. 네, 절대 튀지 말자가 네. 목표였어요, 목표. 왜 본인이 그런 목표를 세웠을까요? 혹시 그 생각해봤어요? 그 사장님이 그때 회사 다닐 때 뭐 그렇게 유연하지 못해서 뭐 이런 것도 많이 본인이 듣고. 지금 혹시 그 사장이 너 다음부터는 좀 그렇게 뻣뻣하게 말고 유연하게 살아라 라고 이야기 뜻이 무슨 뜻인지 혹시 생각해봤어요? 자기 말 잘 들어라는 거였겠죠? 근데 그때는 그냥 그 사장님은 사장님도 그렇지만 뭐 주위 가족들도 엄마나 이모나 뭐 이런 사람들도 또 아빠는 그때 한참 저에게 막 폭언을 엄청 할 때였는데 그렇죠. 네가 성격이 그 모양이라서 네 사회생활 뭐 못하고 어쩌고저쩌고 그다음에 동아리 할 때에도 제가 대학생이 아니었는데 음악 동아리를 찾아가서 동아리 그렇죠. 생활을 같이 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는 특이한 애긴 했는데 그렇죠. 네. 그러면서 튀는 거예요. 동아리에서도. 본인은 기본적으로 튄다는 게 본인의 아이디얼리스트 성향 때문에 뭘 해도 튀는데 그 튀는 거를 죽이고 맞춰서 지내겠다라고 할 때는 본인이 더욱더 죽음의 길을 재촉한다는 거는 몰랐죠. 알고 있죠. 그때는 몰랐죠. 그때는 몰랐고 언제 알게 됐어요? 그 상 팟캐스트나 뭐 책을 읽고 안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 학교 생활을 그렇게 뭐 내가 열심히 해서 하기는 했지만 한편으로는 계속 뭔가 이 어떤 기준이라는 게 있으니까 거기에 내가 맞춰주지 않으면 근데 조직 때. 활동을 계속하게 되는데 하다못해 그렇죠. 조그마한 뭐 조별 짜서 하는 거를 하더라도 계속 경험을 하니까 그 지금 생각하면 내가 아주 체계적으로 조직화, 사회화가 되었다 그렇죠 라는 생각을 지금은 하죠. 그렇군요. 지금 본인이 가진 성향에 대해서 또 그 본인이 가진 아이디얼리스트 성향 때문에 본인이 겪어야 됐던 어려움이 특히 사회생활이든 조직생활이든 이런 게 겪었던 게 단순히 본인이 필리핀에서 공부를 하고 또 뭐 한국에서 대학을 뭐 나중에 조금 지나서 다니고 이거하고 전혀 관계없이 지금 본인 스스로 이제 내가 어떻게 보면 조직이나 사람들하고의 관계에서 상당히 힘들다. 네. 그래서 내가 거기에 맞춰져야 된다. 라는 생각으로 정리를 했다가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다. 라는 것까지도 이제 알게 됐다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와서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죠.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길은 그냥 제가 저기 적어놓은 그러니까 그게 제가 생각할 수 있는 범위에 다인 거예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이제 개인 상담을 봐야겠다. 이제는 혼자서 이렇게 더 이상 찾고 막 질문하고 이런 거를 못하겠다. 그냥 조금이라도 빨리 돈이 조금 들더라도 와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왔죠. 네. 지금 네. 또 본인 사연이 진짜 이 땅에서 본인과 비슷한 고민을 하고 또 때때로는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도 많아요. 아까 그 사장이 본인한테 퉁고랍시고 해준 이야기는 네, 네. 본인의 개인적인 그 욕심이 본인 어른이라고 마치 충고해주는 그런 웃기는 상황까지도 다 믹스업이 네. 돼 있고 그것도 본인 이제는 다 알죠, 그죠? 네네네. 네. 그런데 본인은 또 한편으로 그게 그런 이상한 인간뿐만 아니라 부모님한테조차도 그거를 동기들도 마치, 네, 동기들도 마치 본인 생각해주는 것처럼 이야기를 했다는 거 네. 어떻게 보면 상당히 폭력적이고 상당히 웃기는 이야기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본인이 실제로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맞춰서 살게 되면 될수록 본인의 삶이 새로운 길을 찾는 방식이냐 아니면 더 죽음의 길로 가는 것이냐 라는 부분에서 본인이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게 본인이 사회화가 잘 되는 방향으로 가는 경험을 그 이후에 몇 년 더
하게 된 거죠, 그죠? 네, 학교에서. 학교에서. 네. 자, 그랬을 때 자기 길을 더 잘 찾아가게 된 것 같아요? 아니요, 전혀요. 왜 그런지에 대해서 혹시 본인이 자꾸,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자꾸 주눅이 들어요. 그리고 자꾸 비교하게 돼요. 그 다음에요? 그 자꾸 예전에 저, 그러니까 음악 했을 때 그때는 제가 저가 하고 싶은 대로 어떤 그때는 에너지가 넘쳐서 막 흘러 넘쳤다라고 저는 표현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내가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도 네. 한마디로 매력이라고 하면 그런 게 그냥 그래서 그때 일이 뭔가 잘 들어왔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사람을 만나거나 이렇게 음흠, 하면 음흠. 처음에 엄청 매력적인 사람으로 보이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제가 이걸 완전 크게 이렇게 맞은 게 유럽에 딱 갔을 때 네. 제가 너무 소심한 사람이라는 거를 그 내가 이렇게 매력이 없는 사람일 수가 있나라는 거를 스스로 있으면서 느꼈어요. 느꼈죠. 신기하게도 나는 대학에서 비교적 잘 적응해가지고 내 나름대로 진짜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진짜 유럽에 연수까지 오는 이런 기회까지 오는 엄청난 성취를 했는데 여기 오보니까 갑자기 내가 아닌 것이요. 그리고 그때 제가 그때 X에 있을 때 그때 같이 독일 뭐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네. 그 친구 집에 갔었거든요. 네. 근데 친구가 대놓고 너 왜 그렇게 죽었니? 이렇게 된 거야? 저한테 대놓고 너는 자신감이 없구나 이렇게 진짜 딱 네. You're really not 이렇게 그냥 진짜 이렇게 네. 그래서 왜 그렇게 됐냐고 그러게요 본인 프로파일에 딱 지금 아이디어를 쓰는데 셀프만 딱 반토막이 났고 그때 그냥 완전 뒤통수를 맞은 것 같았어요 네. 오랜만에 만난 친구가 저한테 네. 너는 왜 이렇게 소극적이고 왜 이렇게 매력적으로 안 하고 넌 네가 이쁘다고 생각해? 막 이렇게 진짜 그 대놓고 물어보면 제가 뭐 대답을 못하고 이러면 그걸 왜 대답을 못해? 이렇게 그러게. 네가 누군지는 몰라?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쵸? 저 회사 생활을 아니까 네. 괜히 뭐 어이가 없는 거예요 자기들은 제가 그 사람의 뭐 세컨드 이런 건 줄 알았대요 정확히 그래요 근데 저는 그때 너무 막 밥 먹다가 소름이 돋아가지고 나를 왜 그렇게 생겨요? 지금은 지나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뭐 그때 나 그런 젊은 여자애들이 많으니까 너도 그렇죠. 그렇게 원업 그런 애인 그렇죠. 줄 알았고 그렇죠. 근데 그거 물어보는 건 실례니까 그렇죠. 여태까지 말 안 하고 있었는데 그렇죠. 지금 너를 만나니까 얘기를 한다 이거를 첫날 만나서 했어요 첫 식사에서 네 완전 막 소름이 돋고 거의 본인은 열받았지만 본인이 그 장면에서 그렇게 비춰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조차도 전혀 못했어요. 그래서 자기들을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니까 더 열이 받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세컨드로 보일 수 있었단 말이야. 그리고 자기들끼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었단 말이야. 얼마나 본인이 생활을 했고 사람들이 또 다른 세상에서 이렇게도 보이는구나 이렇게도 하는구나 라고 할 때 아까 내가 본인이 어떤 사람으로 보였을까 질문할 때 본인은 그냥 노바디겠죠 라고 했는데 노바디가 아니에요 그 자기 또래 애들이 같이 다니는 학원에서 있으면 안 되는 트래시라고 표현이 되는 그래서 그 아이가 본인이 상상도 못한 욕을 했다는 게 바로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 몰랐어요 아 몰랐죠 당연히 몰랐죠 그렇게 본인이 보여줄 거라는 걸 상상도 못하니까 저만 잘 이렇게 자기둘째 잘하고 그럼요 그럼요 손 잘 꺾고 그럼요 내가 내 생활 잘하고 내가 분명히 살면 남들이 나를 어떻게 봐든 상관없어 라는 마음으로 살기 때문에 그들이 나를 그렇게 희한하게 이미지를 만들고 또 자기들 나름대로 카테고라이즈 해가지고 나에 대한 온갖 희한한 소리를 할 줄은 꿈에도 상상을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카테고라이즈 하는 과정에 또 한국에 와가지고 희한하게 취업이라고 했는데 본인이 진짜 네. 그 사장의 세컨드로 생각을 하는 게 정상이거든요. 지금은 생각하면 그러겠는데 네. 그때는 어려서 몰랐을 거라고 하는데 바로 본인 위에 그 대리가 그 이야기를 대리도 그 경험을 했다는 게 바로 그런 상황에 업계에 있는 사람 또는 그 특정한 업종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식의 행태들이 아주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중국에 가면 돈 좀 있는 사람들이 얼라이라고 하는 이야기 들어봤어요? 아니요. 그게 바로 세컨드예요. 아... 그래서 그거는 중국 부자들 사이에서 그냥 당연한 그걸로 생각하는 거.
그 얼라이하고 비슷하게 생각하는 게 현지철하고 또 일본 애들이 동남아에서 많이 했던 대표적인 거고요. 그 저 그거 많이 봤어요. 네. 그런데 그거를 제가 그 사람이 되는 줄 몰랐어요. 불용해요. 불용해요. 황당하죠? 그렇게 인식될 거라는 건 상상을 못했다는 거겠죠? 전혀요. 그 제 주변에서도 뭐 부모님이고 친구들이고 아무도 그걸 못했다가 제가 이번에 유럽 가서 친구 만나고 그 얘기 듣고 그 얘기 해주니까 그 사람들도 그제야 그렇게 벌 쓸 수도 있겠구나라고 라고 그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내가 아까 출장 처음에 물어봤던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얘가 지금 정신을 어디에 두고 그거는 본인의 이노선스인지 이그노런스인지 그거는 잘 모르겠지만 둘 다겠죠. 네, 어쨌든 그 상황인데 앞으로도 본인이 그런 상황에 있을 부분이 아주 심각해요. 아 그런가요? 네, 여전히 그 부분은 왜냐하면 본인이 어떤 사람인지 본인이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한 뚜렷한 정체성을 남들에게 보여줄 수 없거나 또는 스스로 그걸 확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항상 엉뚱하게 본인이 취급받거나 엉뚱하게 대우받거나 엉뚱하게 또 당하거나 하는 그 일이 생겨요. 그리고 본인은 분명하게 그런 거를 경험하고 또 보고 했고 또는 다른 성향, 뭐 로맨이든 리얼이었으면 언제든지 그런 원하지 않지만 그 상황으로 세팅이 될 수도 있다는 거. 장담하고 근데 본인이 그 회사는 온 다음에 그 사장은 또 본인과 비슷한 사람을 아마 서치했을 거고 선택했을 거고 그 일이 또 일어났을 거예요. 뭐 어쨌든 간에 그런 것들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도 또 이사의 한 영역이니까 이사의 전체가 다 그렇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그러면 뭐 미국은 안 일어났냐 일본은 없냐 안타깝게도 인간의 삶에 있어서 이런 짓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다 있어요. 네. 네. 그래서 그거는 꼭 이 나라 탓이나 뭐 헬조선 이야기를 할 거는 아니에요. 근데 본인은 나름대로 그 상황에서 본인이 원하는 대로 잘 대처했고 지금까지 왔어요. 자, 여기까지 그러면 오늘 그 상담을 하고요. 다시 네. 상담을 계속하도록 하죠. 네. 이 세상에 똑같은 지문을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얼굴이 똑같이 생긴 일란성 쌍둥이도 지문은 다르게 생겼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60억 명의 사람이 있다면 60억 개의 지문이 있는 거죠. 사람의 마음도 이 지문과 같아서 60억 명의 사람이 있다면 60억 개의 마음이 있고 이 마음의 생김새 역시 모두 다릅니다. 황심소는 그동안 마치 거울로 얼굴을 보듯이 여러분 마음의 생김새를 정확히 보실 수 있도록 노력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고치거나 바꾸는 대신 생긴 대로 살아도 나답게 잘 살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께서 황심소를 함께 만들어주셔야 할 때입니다. 그동안 황심소는 순수하게 여러분의 후원으로 만들어왔는데요. 더 나은 방송을 만들기 위해서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한 달에 10,000원, 인생을 바꿀 통찰을 얻어보세요. 황심소 후원은 네이버에 황심소 골뱅이로 검색하면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 더 좋은 방송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